배리어프리 영화는 화면 해설과 한글 자막을 넣어 장애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입니다. 젊은 여자가 요술 거울을 들여다보며 신기한 듯 미소를 짓는다. 그 거울 위로 영화 제목이 나타난다. 필로미나의 기적. 생일 축하로 왔어요. 특별한 분인가요? 선생님, 내 학교 땅에 좀 알아주세요. 땅속은 너무 추워요. 너무 어둡다고요. 필로미나가 사내 아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 액자를 들여다본다. 누구예요? 오늘이 생일이야.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나. 비싼 차가 오면 애를 데리러 왔단 뜻이었어. 원장 수녀가 앤서니를 차에 태우는 것을 보고 필로미나가 다급히 계단을 뛰어내려간다. 쇠창살을 잘고서 절규한다. 앤서니! 기자라고 들었는데 부탁할 게 있어요. 10대 미혼모로 아이를 낳은 분이 계세요. 그걸 50년간 비밀로 하셨고요. 저도 오늘 알았어요. 문제는 수녀들이 마음대로 애를 빼앗아 갔대요. 아들 찾게 도와주겠어? 사연이 끌리긴 하네요. 마틴, 다음 주에 엄마랑 아일랜드 가는데 같이 갈래요? 함께 수녀원에 가봐요. 지난번에 뭐라고 들으셨나 모르지만 서류 대부분이 화재로 소실되고 없어요. 화재요? 제가 오기 전 일이죠. 유감스럽게도 앤서니 기록이 없네요. 분만 중에 사망한 엄마와 아이, 잠들다. 마틴이 착잡해진 얼굴로 고개를 든다. 바닥 곳곳에 십자가 묘비들이 세워져 있다. 사고로 불이 난 게 아니었어요? 커다란 모닥불을 피우고 서류 수천 장을 태웠어요. 왜요? 대체... 몇 년 전 일이죠. 돈 받고 미국에 애들 판 게 부끄러웠겠죠? 세상에 알려질까 봐 선수 친 게지. 어머니세요? 수녀원이 미국에 아이를 팔았어요? 이 영화는 공동체 상영 신청을 통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려프리 영화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